동빈아, 영어는 몇 가지에 집착한다? 세 가지. 이번엔? 순서. 이거 보지 말고 해봐. 이번엔? 어? S? S에 집착하고요. 3번은? 시제. 시제에 우와. 집착한다. 다시 한번. 시제는 메인 동사를 말하고요. 메인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한다. 영어에서 메인 동사의 과거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고요. 미래도 네 가지가 있고요. 현재는 두 개예요. S가 있는 거와 없는 거. 뜻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포인트 기억나요? 현재형은 언제 쓴다 그랬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잘했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별일 없으면 내일도 그럴 거. 그래서 오히려 현재형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말이다. 오케이? 그럴 때 현재형을 쓴다 라고 했었어, 얘들아.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는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ing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제목은 여러분, 댓 이거 몇 번일까? 얘가 지금 동사죠? 3번. 잘했어. 저것은 아닙니다죠. 자, 그럼 how 이거 몇 번일까? 자, 다시 how의 1번 뜻. 그건 일단 나와야 돼, 무조건 얘들아. 그치? how의 1번 뜻, 어떻게는 일단 나와야 되고요. 2번 뜻, 동사는 했던, 근데 그 방법으로. 있어. 동사 하는 했더니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똑같은 뜻으로 근데 그 방법으로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라고요? 어떻게 동사 하는지 동사하는 방법. 문법적으로 가자면 얘는 의문사, 얘는 관계사, 얘는 저번에 얘들아 where 가지고 3번 했을 때 그렇죠, 잘했어. 접속사예요. 오케이? 문법적으로 얘네들을 따지자면 where 3번 할 때 접속사 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이거 바로 나왔었잖아. 그때도 선생님 접속사 적으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름은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되니까. 여기서 의문사는 얘들아 그냥 단어 하나라는 얘기고요. 관계사는 뒤에 있는 동사랑 합쳐져서 형용사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접속사는 뒤에 있는 동사랑 합쳐져서 명사나 부사로 떨어진다는 얘기. 오케이. 하나만 더 기억하면 좋아요. 그럼 이거 얘들아, how를 뭐랑 해석해야 돼요? how 3번이라며. how를 뭐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work. 작동한다, 돌아간다, 로 가야겠지. 자, work의 세 가지 뜻. 우리 run이라는 표현 기억나지, 얘들아? run이랑 work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 run이 이렇게 빨리 달리다, 돌아가, 그러니까 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래서 운영한다 이거 했었잖아, 얘들아. 그래서 워크는 일하다. 일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굴리는 거잖아. 그치? 내가 내 몸을 굴려서 일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런이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사람이 몸을 굴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저런 선풍기 같은 기계가 돌아가요. 그렇죠. 작동하다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선생님 몸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 그렇죠. 효과가 있다. 적어 넣으세요. 또 워크의 3번 뜻이 뭐였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이건 얘들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뭔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 run이란 느낌이랑 비슷하다, work가. 근데 완전히 또 run은 아니지, 얘들아. 느낌은 비슷하나 해석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오케이? 사람이 막 자기 몸을 굴리면 일하다. 기계가 막 자기의 몸을 굴리면 작동하다.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막 굴러가면 뭐예요? 효과가 있다. 오케이. 그럼 해석 자체는 뭐예요? 저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해석은 너무 잘했어. 저것은 이게 작동하는 방법이 아니야. 저것은 이게 일하는 방법이 아니야. 저것은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야. 세 개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뭐예요?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야. 지금 요거만 봤을 때는 괜찮지?
저것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거 괜찮지? 근데 그럴 때면 디스가 좀 이상해져. 이것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거 이상하지. 보통 가면 얘들아 이거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돌아가다잖아. 그치? 이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 돌아가다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저것이 지금 우리의 이 관계가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야 이러는 거거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도 일부러 그 가사 해석돼 있는 거 안 보여줬어. 이따가는 보여줄 거야. 다 배우고 나면. 이거 무슨 말일까? 네가 하는 방법은 틀렸어. 틀렸어. 네가 하는 방법은 틀렸어 이거야. 너희들이 내용을 가다 보면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거든. 너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싫다고 나 떠나놓고 이러면 안 되지. 전화는 왜 해? 막 이러는 거야. 전화는 왜 해? 힘들다는 얘기 나한테 왜 해? 너 이러면 안 되지. 이해돼요? So that's not how this works 라는 표현이 이거야. 너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효과 없어.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 거 지금은 효과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바꿔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는 안 될걸? 이런 느낌. 네 맘대로는 안 될걸? 이런 느낌. 이 말 이해돼요? 그렇게는 안 될걸?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제목 안에서 얘들아 이런 거 해석 재밌게 해놓으면은 영어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맘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을걸?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걸 이제 제목으로 알고 가봅시다, 여러분. 자, think 세 가지 먼저 갈게요, 여러분. 생각한다, 생각했다, 생각된.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요, 여러분. 나는 생각했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생각했어. 난 과거에 생각을 했어. 당연히 그냥 아무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생각했어. 그 날을 떠올렸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 날을 떠올렸어.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가 사라졌던 날. 즉 우리가 뭐 헤어졌던 날이겠지. 네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날 떠나갔던 날.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오케이? appear, disappear 절대 수동태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사라졌다 뿅 하고 없어졌다야. 없어졌다에서 그 졌다라는 말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you were disappeared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러거든. 절대 안 돼요. appear, disappear은 얘들아 문법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이거 얘들아 여기서 dis 없이 appear 하면 나타나다잖아요.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는 be 플러스 pp가 전혀 안 됩니다. 더 깊이 문법적인 것도 선생님 설명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머리 아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appear, disappear은 be 플러스 pp가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됐어?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나는 생각했어. 네가 사라졌던 그 나를. 사라진 것도 당연히 과거잖아. 사라진 것도 당연히 과거잖아. 갑자기 지금 현재 사라진 그날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네가 사라졌던 그날에 됐어? 네가 사라졌던 그날에 뭐라는 것을 생각했어? 그것이 였다는 것을. 그것이 뭐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 over. 이미 다 꽉 찬 상태거든. over이면 얘들아. over이라는 건 넘는 거잖아. 만약에 얘들아 물잔에다 물을 채웠어. over은 뭐예요? 넘는 거잖아. 넘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꽉 찬 거잖아, 얘들아. 이미 분량을 다 채워버린 상태잖아. 그래서 be over이 끝났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뭔가 넘친다는 건 이미 이 컵이 받아야 할, 담아야 할 분량을 넘어섰다는 거야. 오케이? 얘의 용량이 다 찼다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났다라는 표현이 돼요. be over이. 됐어? 자, 네가 사라진 그날 나는 우리의 관계가 이미 다 넘쳐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됐어? 그리고 나는 didn't. 나는 안 들었어지.
심지어 듣지도 못했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심지어 듣지도 못했어. 지금 이거 왜 다 계속 과거예요, 여러분? 네가 떠날 그날 회상을 하는 거야. 난 심지어 듣지도 못했다? 누가? 네가 작은 애 쓰는 얘들아 너를 하지 말라 그랬어. 네가 뭐 하는 거? 떠나는 거. 떠나는 소리겠지, 당연히. 오케이? 그냥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어느 날 하루아침 없어진 거야. 심지어 나는 네가 이렇게 나가면서 문 여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오케이. 자, 메인 동사가 뭐면? 메인 동사가 잘했어. 직업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여기서 ing 문법 갈게요, 얘들아. 2번이에요. 떠나고 있는 너의 소리를 못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요 부분에서 이 2번이 뭐예요? 라고 자꾸 물어보거든. 고등학교 때는 굳이 이렇게 디테일까지 안 물어보는데 중학교 때는 이 여기서 이 ing가 1번 동명사예요, 2번 현재분사예요, 3번 분사 구문이에요 이것까지 물어보거든 중학생들은. 그래서 이건 얘들아, 자 SVSV 구조에서 메인 동사가 직업 동사일 때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여기서 이 ing는 직업 동사를 만난 두 번째 동사 ing는 2번 현재분사예요. 떠나고 있는 너의 소리도 듣지 못했어.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봤어. 네가 날 떠났지? 봤어. 너를 봤는데 누구랑 함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너를 봤어. 난 근데 여기서 얘들아 여기 대놓고 정말 떠난 소리를 못 들었어라는 표현이 여러분 진짜 얘가 진짜 막 떠나는 발소리를 못 들었어, 문소리를 못 들었어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헤어졌는지 난 눈치도 못 챘어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얘랑 헤어진 건가? 얘 어디 갔지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뭘 봤어?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는 너를 봤어. 그래서 나는 뭐 했어? 생각했지. 뭐라는 것을 생각했어? 그때 그게. 그치? 여기서는 이 그것이라는 건 다양할 수 있어요. 네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딴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그것이 뭐였다는 거? 뭐였다는 거? 그렇죠. Closure, 마무리, 끝이었다는 거 그때 알게 되었지. 됐어? 나는 그냥 네가 잠깐 어디 갔다 올 줄 알았는데 네가 떠났다는 거 눈치도 못 채고 있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아, 우리 끝난 거구나. 여기서 있은 우리의 사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의 사이는 closure, 마무리를 지었구나. 오케이?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근대가 나오지, 얘들아. 이러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면 안 돼. 찰리푸스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우리 찰리푸스 노래 여러 개 했잖아. 그치? 찰리푸스 그래 그럼 너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벗이 나와요. 나 우리 끝난 거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네가 여전히 뭐 하더라? 저번에 스틸 기억나 얘들아? 스틸 1번 뜬? 여전히 스틸 2번 뜬? 여전히는 아직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스틸 2번 뜬? Even still a lot for much. 훨씬 이런 뜻 있다 그랬고요. 스틸 3번 뜻? 잔잔한 still water 기억하라 그랬어. 그쵸? 잔잔한 가만히 있는 이란 표현 기억하라 그랬어. 오케이? 그리고 스틸이 but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거 할 때도 그냥 여전히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는 안 할게요. 스틸 세 가지 다시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스틸 몇 번이에요? 여전히? 1번이죠. 근데 넌 여전히 말하더라.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여기서 왜 현재형을 썼지? 현재형은 언제 쓴다고요? 과거에도? 어제도? 그런 말을 하고 오늘도? 그런 말을 하고 너 별일 없으면?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이런 거.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야, 너 여전히 말하고 다니더라, 이러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당연히, 얘들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tell 다음에 사람 나오면? 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say나 talk나 speak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to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tell만 유일하게 tell me예요. 그냥 기억하라 그랬어. tell 다음엔 사람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말하다는 say to me, talk to me, speak to me예요.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랬어. 근데 너는 여전히 말하더라. 나한테 뭐라는 것을? 네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누구를? 나를. 자, 니들을 필요하다라고 가지 말라 그랬어.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가야지 나를 이라는 말이 잘 산다 그랬어. 오케이? 너 여전히 말하고 다니더라. 어제도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했잖아. 오늘도 지금 말하고 있고. 야, 별일 없으면 내일도 말하겠는데?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현재야. 그래서 지금 told를 안 한 거야. 소름이 끼치죠?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뭘 했어? 야,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잖아요. 싫어. 갔다 와. 자! 야! 루할게. 헤어졌으니까. 베이비, 자기야 보다는 야, 너? 왜 그러냐? 이러는 거야. Why 다음에 숨어있는 말 얘들아. 오케이? Why? Why 다음에 숨어있는 말이 Why? Did you tell me that you need me?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야 얘들아. 너 왜 자꾸 전화해서 나한테 네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냐? 이러는 거지. 오케이? 이거 1번으로 가도 돼 얘들아. 그냥 의문문으로 가면. 왜? 어 왜? 그치? 야 왜? 이거지? 어 1번으로 가면 왜? 이거고 얘들아. 3번으로 가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동사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말 좀 해줘봐 나한테. Why? 뭐를? 이유를? 말 좀 해줘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 좀 해줘봐. 진짜 나쁘다. 오케이? 오케이? 자, can you 하면 할 수 있니? 이거잖아. can't you 하면 뭐예요? 할 수 없겠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동사 같이 할게요. can't you make up? 하는 거야. 자, 업 얘들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지? 위로 쫙 해서 100% 완료의 느낌이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 얘들아? 네. use up 하면 다 써버리다 이거 했었잖아 얘들아. up 하면 위로 끝까지 다 해가지고 100% 완료 이런 느낌이라서 make라는 표현 자체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만들어낼 수 없겠니? 이런 거야. 너 잘 얘들아 완벽하게 딱 만들어낼 수 없겠어? 뭐를? 너의 마음을. 그래서 얘들아 메이크업 자체가 얼굴을 잘 완성하는 거 메이크업이잖아. 예쁘게.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마음을 먹다라고 표현하냐면 네 마음을 좀 잘 예쁘게 좀 만들어봐 이러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마음을 너의 마음을 예쁘게 좀 만들어봐 라는 건 얘들아 그 예쁜 게 다시 사귀자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꺼져 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고쳐먹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야, 너 할 수 없겠어? 뭐를? 네 마음을 다시 잘 예쁘게 좀 만들어내는 거 할 수 없겠어? 라는 거에서 여기서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은 오케이? 이 노래에서는 딴 노래에서는 얘들아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리는 개념이었으면 can you make up your mind라는 표현이 나 좀 받아줘 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오케이? 네 마음을 잘 좀 다스려봐 이러는 거지. 오케이? 즉, 그냥 꺼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을 고쳐먹을 순 없겠어? 바로 말해요. 그만 두렴. 그치? quit. 그만 두렴. 왜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이라서. 오케이? 그만둬. 뭐 하는 것을? mess. 망치는 것을. 어지럽히는 것을. 왜 ing 했어요? 앞으로 하는 것을 그만둬 말 돼요? 안 된다 그랬어. 2와 ing의 극명한 차이가 그거라고 그랬어. 1번. 똑같이 1번이더라도. 2는 앞으로 할 것을. ing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럼 당연히 얘들아 앞으로 할 것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ing 되는 거야. 뭐예요? 계속 네가 뭐하고 있어? 내 머리를 가지고 뭐하고 있어? 엉망을 만들고 있던 것을.
이런 거 이제 해석할 때 내 머릿속을 엉망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내 머릿속, 내 머리를 가지고 난장판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러는 거지. 오케이? 이거 지금 나랑 다시 사귀자는 건지 아니면 건지 지가 그렇게 가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것쯤 그만둘 수 없겠니? 이런 거야. 이걸 얘들아 그냥 그만둬! 라는 명령문으로 가도 되고 can't랑 연결시켜도 돼요. 그만둘 수 없겠니? 이렇게. 오케이? 너 그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뭐라고 말하면 안 돼? 네가 나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하면 안 돼? 나한테 전화하면 안 돼. 이해되지? 오케이? 이 부분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건 그러면 안 돼 라는 표현이에요. 너 나 싫어한다며. 싫어한다고 말해놓고선 그 다음에는 뭐 한대? 나한테 전화하는 거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다시 제목이 딱 떠오르지, 얘들아.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네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전화를 하는 것도 얘들아 뭐 할 때만 전화를 해요? 뭐 할 때 전화해요? 네가 일 때 어떤 상태? 상처를 받은 상태. 상음이가 아, 이 여자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지금. 이 여자 좀 아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이제 나중에 비일비재 할 거야. 야 너 나 미워한다고 말해놓고 전화하면 안 돼. 뭐 할 때? 네가 상처받았을 때. 나 필요할 때만 전화. 어, 바로 그거야. 너 필요할 때만 지금 전화하잖아. 나 상처받은 거는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너 상처받았을 때만 전화하잖아.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얘들아. 왜네 세 가지? 1번이 언제, 2번이 동사하는, 했던, 3번이 언제 동사하는지. 아까 얘들아 1번으로 가면 의문사, 두 번째로 가면 관계사, 세 번째로 가면 뭐라고요? 접속사.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럼 지금 얘 관계 부사는 얘들아 절로 따지자면 하는 했더니니까 형용사 절이 돼요. 니은으로 끝나게. 여기까지 한 번 더 가면 좋아요. 자, 너도 알잖아. 이것도 현재형으로 했어. 왜? 너 어제도 알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 거잖아. 너 알고 있잖아. 뭐라는 것을? 또 나왔지. 대 숨어있지. 뭐라는 것을 알잖아. 야,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너도 알잖아.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일이 그렇게 네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this, 우리의 관계가 전처럼 잘 돌아갈 순 없다는 거 알잖아. 이런 거. 오케이? 또 나왔어. 넌 뭘 할 수 없어? 넌 멀리 걸어갈 수 없어. 이거는 얘들아 얘 걷는 능력이 상실됐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그거 이해하지 얘들아? 아까 그거 나왔었잖아. 야, 너 나 싫다고 말해놓고 전화하면 안 돼. 이것도 그거예요. 너 그렇게 멀리 가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멀리 가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면 안 되지. 야, 갈 때 네 맘대로 그렇게 멀리 가놓고 난 그런 다음에 다시 나한테 come back. 되돌아오는 거 뭐예요? can't. 그러면 안 되지. 이해됐어? 네가 네 맘대로 disappear 아까 나왔지 얘들아. 네가 네 맘대로 그렇게 사라져버려놓고 walk away 해놓고 하늘도 안 된대. 하늘도 이 여자는 별로래. 하늘도 분노를 했어 지금. 야, 너 그렇게 멀리 떠나가 놓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러면 안 되지. 됐어? 네. 됐어? 근데 자, 이 여자가 돌아가는 지점이 정확하게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어딜 향해서 돌아와? 우리가 과거에였던 것이죠. 오케이?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로 돌아오고 싶어 한대 이 여자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죠? 연인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네가 그렇게 멀리 가놓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해? 어디로 돌아오고 싶어해? 어디로 다시 걸어오고 싶어해? 우리가 예전에 였던 것, 즉 우리 예전 관계로 돌아오고 싶어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나와요, 여러분. 너도 알잖아. 뭐?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됐어? 아까 워크는 얘들아 위에서 했고요. 다시 한번 뭔가 run 하는 느낌, 열심히 움직이는 느낌인데 뭔가 run 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느낌인데 사람이 움직이면 일한다. 오케이? 기계가 움직이면 작동한다. 약이 몸 안에서 움직이면 효과가 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요거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얘들아, 동사에 away 붙으면 멀리 가다, 멀리 달리다, 멀리 날다 말고 얘들아, 동사 해버리다 라는 말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네가 그렇게 멀리 가놓고서 또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네가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괜찮지? 그렇게 여기다 날 두고 가버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예전 관계로 돌아오고 싶어? 안 되지, 이러는 거야. 여기 밑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 컴이랑 컴백도 한번 가봅시다. 동사에 백이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Again. Again. 그럼 얘들아, come 이러는 건 얘들아, 일로 와 정말 이러는 거야. 니네들이 여기 있었던 적이 없는 거야. 일로 와, 선생님 옆으로 와서 앉아 하면 그냥 come이야. 근데 재원이가 여기 앉아있다가 과자 먹으러 갔어. 안 와. 10분이 지났는데도 과자를 먹으면서 안 와. 그럼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 come back 이에요. 일로 와, 다시 와 이러는 거지. 너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와서 빨리 공부해 이러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이별 노래에서는 그냥 come이 아니라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come back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랬고. 네가 그렇게 가버려 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 말도 안 되지. 이런 느낌. 오케이? 지금 그래서 얘들아 하나 더 기억해. 얘들아 call me 하면 뭐야? 전화해 하는 거야. 근데 call me back 이랬으면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 야 다시 좀 전화해줘. 지금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back이라는 표현이 동사에 붙으면 again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away라는 표현이 동사에 붙으면 뭐라고요? 동사 해 동사해 버리다. 기억하라 그랬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또? 왜 이러지? 자 스톱 멈춰라. 뭐 비 오는 게 오는 한 달 내내 오는데. 자 멈춰라. 뭐 하는 것을? 나를 상기시키는 것을. 상기시키다라는 말 좀 어려워요, 여러분. 타라리 리라는 말을 얘들아 기억하라 그랬어요. 리가 어게인이지. 그리고 마인드가 뭐죠,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가 그거예요. 오케이? 나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을 멈춰줘. 왜냐면 네가 자꾸 나한테 와서 그러면 나는 이제 잊고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 이러는 거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2A1번은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의 느낌이 강하고요. ING1번은 뭐라고요? 하고 있는 것, 했던 것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아, stop, 멈춰라 라고 했을 때 뒤에다가 ING를 하면 당연히 얘들아, 하고 있던 것을 멈춰라가 돼요. 이해돼요? Stop, I stopped smoking. 그럼 이건 뭐야, 얘들아? 나는 담배 피우던 것을 멈췄다. 나 그냥 담배 끊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I stopped. 내가 멈췄어. To smoke죠. To smoke는 얘들아 담배를 폈단 얘기야 안 폈단 얘기야? 안 폈단 얘기죠. 그럼 이건 얘들아 아예 뜻이 달라져요. 내가 차를 멈췄어. 뭐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담배는 안 폈어. 그게 투부정사 핵심이에요.
그래서 stop이라는 동사가 메인이 돼서 두 번째 동사에 모집어 넣을 거야 할 때 동사 원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 stop, 내가 멈춘 다음에 앞으로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면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거고 okay?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멈췄어 이렇게 되면 ing가 들어가요. 이거 문제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stop 다음에는 얘들아, stop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색깔이 너무 똑같다. stop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동사 ing도 되고 모두 됩니다. to 부정사도 됩니다. 하지만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Okay. ing는 우리 하고 있던 것을 멈추다고요. Okay. stop에서 to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러니까 아직 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래 하던 행동은 멈췄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많이 나와. 이거 기억 잘하세요. 근데 우리 얘들아 따로 기억할 거 없지. 우리 평소에 하던 거랑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자, 멈춰줘. 나한테 자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좀 멈춰줘. 너 때문에 자꾸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르잖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뭐에 대해서? 오버 어바웃 있다 그랬다 얘들아. 뭐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해요 나한테? 언제? 우리가 말했는지보다는 우리가 말했을 때를. 그죠? 오케이? 야, 자꾸 우리가 뭘 말했대? 여기 슬퍼 얘들아. 자꾸 우리가 뭘 말했대? 영원, forever,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forever를 말했던 때에 대해서죠. 오케이? 우린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행복하게 말했던 그 때를 나한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좀 멈춰줘. 너만 보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라는 행복한 때가 기억이 나잖아 라는 거야. 오케이? 나도 알아. 정확한 알아. 말도 안 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뭐라는 거? 네가 하고 있는 것을. 왜 what이 됐어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네가 지금 이건 얘들아 좀 나쁘게 가야 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와.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나 알고 있어. 와가지고 그냥 너 힘들 때만 이렇게 나 좀 이용한 다음에 다시 갈 거잖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제발 우리가 영혼을 말했던 그 행복한 때를 나한테 다시 기억나게 하지 마.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난 정확히 알아. 나한테 진짜 돌아오고 싶은 거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오케이? 자, 뭐 할 때? 네가 말할 때 뭐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네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할 거니까 당연히 또 투죠. drop. 떨어뜨리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떨어뜨려. 저번에 얘들아 기억나 얘들아? start랑 start, out은 똑같은 뜻인데 굳이 out이 왜 들어갔다고요? start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 뭔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니까. 자, miss랑 miss out도 똑같은 말인데 왜 out이 들어갔다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했었잖아. 왜? 내가 이걸 놓치면 손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기억나요? 그리고 얘들아 저번에 on every second에서도 on every moment였다 얘들아. 그치? on every moment에서 솔직히 on 없어도 되는데 왜 집어넣었어? 접촉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drop off라는 표현. 오케이? 떨어뜨리는 거야. 뭘 떨어뜨려요? 내 모든 스웨터들을. 지금 여기서 스웨터들이라고 복수를 했으니까 에브린 이번엔 안 돼요. 올이에요. 내 모든 스웨터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때. 이거 무슨 말이야? 해석은 다 했어. 내 모든 스웨터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때. 이거 무슨 말이야? 옷 벗어주는 거. 옷 벗어주는 거? 얘는 이미 헤어졌어. 내 스웨터, 저 진짜 스웨터만은 아니겠지. 옷으로 그냥 갈게. 내 옷을 drop off, 떨어뜨려 주는 게 필요해. 이거 볼까? 야, 우리 집에 네 옷 있더라. 그거 갖다 줄게. 이거예요. 지금 핑계지. 한 번 더 보려고. 진짜 최악이다. 이해돼요? 야, 우리 집에 네가 저번에 나 춥다고 했을 때 벗어준 스웨터
옷들 몇 개 있더라고. 그거 drop off 너한테 갖다 줄게. 되돌려줄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할 때 네가 지금 아 뭔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나 알아. 진짜 그거 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핑계대는 거지. 한 번 더 보려고. 나 한 번 더 보려고 핑계대는 거지? 그거 나 다 알아.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거 뭐다? 그냥 하나일 뿐이야. 뭐 중에 하나? 너의 그 수많은 변명들 중에, 핑계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 나 그거 알아. 오케이? 그렇다고 나한테 올 것도 아니면서 이러는 거지. 야, 나 네 옷 내가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 우리 집에 내가 그거 갖다 줄게. 그거 핑계라는 거 다 알아. 너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넌? 이러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에 얘들아, 음이 굉장히 잘 됐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Tell me why?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오케이? 이 부분에 음을 굉장히 잘 잡았어, 얘들아. 제발 네 마음을 고쳐먹을 수는 없겠니? 내 머리를 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거 멈춰줘. 오케이? 야, 나 싫다고 말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한테 전화해. 어떨 때만 전화해? 네가 상처? 아, 그렇죠. 받았을 때만 전화해. 야, 너도 알잖아.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네 맘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거 알잖아. 야, 너 그렇게 멀리 가버려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예전에였던 것으로, 우리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겐 안 되지. 됐어? 됐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Don't! 하지마! 뭐 하지마? Don't say! 말하지마! 뭐라는 것을 말하지마? 네가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얘들아 현지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네가 있다는 거야. 어디 속에 있어? 사랑 속에. 누구와의 사랑? 나와의 사랑 속에 네가 지금 현재 있다 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여자애가 와갖고 무슨 말 하겠어 얘들아. 나 아직 널 사랑해. 나 아직 널 잊지 못했어. 막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야. 스웨터를 주러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 아직 너 사랑해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런 말 집어넣어 하는 거지. 넣어둬 하는 거지. 하지마.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뭐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랑 아직도 사랑에 빠져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맞아. 뭐가 아니다? 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 더. 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좀 이상하지. 그래서 1번으로 그냥 갈게요. 둘 다 되는데 오케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건 네가 의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네가 의미하는 게, 얘들아 Do you know what I mean? 이랬을 때 선생님이 너희들 알겠어? What I mean? 네. 선생님이 의미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걸 좀 안 어색하게 바꿔보자. 선생님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알겠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들아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내 머리를 다 헤집어놓고 다음날 또 딴 사람이랑 있을 거잖아. 이런 느낌이지. 이 남자는 알고 있어. 이 여자가 정말로 자기한테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에 갑니다. 뭐라고요?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네 맘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